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자들의 의견은 무엇이냐? 개들은 사람으로 봤을 때 30개월 정도의 감정 나이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짧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강아지들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교회가 득세하던 시기에는 개들을 감정이 없는 약간 기계처럼 봤어요. 그 대표주자가 누구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데카르트. 교회가 득세하던 시기에는 어떤 그게 있었냐면 사람이 되게 좀 특별한 존재로 생각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과 특별히 다른 점이 사람한테 있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감정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감정이 없고 그냥 유전적으로 코딩된 대로, 유전적으로 태어난 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또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해요. MRI를 찍을 때 우리 보통 병원에서 어떻게 MRI를 찍냐면 마취를 하고 MRI를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맨날 자고 있으니까 어떤 감정,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모르게 되니까 깨어있는 상태로 MRI를 찍을 수 있게 트레이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봤더니 막 와, 얘네들도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게 조금 과해지면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 의인화라는 실수를 해요. 우리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의인화. 얘네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자들의 의견은 무엇이냐? 개들은 사람으로 봤을 때 30개월 정도의 감정 나이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얘가 15살이 되든 20살이 되든 30개월짜리 아이를 키운다는 거예요. 이 30개월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도 태어나서 감정을 태어나자마자 빵 하고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커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긴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감정을 가지는 이 순서를 봤을 때 30개월 이전에 가지는 감정은 개들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30개월 이후에 가지는 감정은 개들이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표에 보면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흥분, 스트레스, 만족감, 혐오감, 불안, 화남, 즐거움, 의심, 사랑을 30개월까지 가지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30개월 이후에 가지는 감정들은 개들이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뭔지 볼게요. 부끄러움, 자신감, 죄책감, 경멸감. 근데 뭔가 이상한 거 하나 눈치채지 않았어요? 그쵸? 죄책감. 우리 많은 분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얘는 지가 뭘 잘못했는 줄은 알아. 몰라요. 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는지 오해하게 되냐면 혼냈을 때 어떻게 해요? 강아지들 표정이 막 되게 불쌍한 표정 막 지어요. 장화시는 고양이 같은 표정을 짓는데 이 표정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상황을 한번 넘겨보자. 우선은 강아지들의 그런 표정은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무서울 때 많이 보이는 시그널인데 우리가 되게 뭔가 잘못한 표정이라고 오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들 입장에선 내가 이런 표정을 지었을 때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뭐 경멸감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뭐 얘기 많이 해요. 개들이 나한테 뭘 한다? 복수한다 생각해요. 그런 거 가질 가능성이 극히 낮아요. 복수한다라고 얘기할 땐 우리 그 전에 분리불안 편에서 엄청 많이 얘기했지만 혼자 있을 때만 오줌 싸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보호자분들이 보고 복수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미국 갔을 때 교수님한테 물어봤죠. 그 교수님이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야, 왜 복수를 방관으로 해? 이러는 거예요. 진짜 복수를 하려면 물어야지. 너무 불안하면 우리가 바지에 오줌 지리는 것처럼 괄약근이 풀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싸게 되는 건데 그걸 보고 보호자분들은 복수한다고 하면서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보호자가 오랜 시간 외출하고 돌아오면 나를 이유 없이 혼낸다. 그래서 보호자가 돌아오면 숨어요. 그걸 보고 보호자는 뭐라 그래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 절대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둘의 사이가 벌어지는 소리예요. 조금 더 관대하게 우리 반려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반려견들의 감정,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보다 좀 적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우리 강아지들이 평균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감정을 이해하면 우리 반려견의 행동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